아이들 용품 워낙 살 것도 많고 비싸다 보니 이른바 해외 직구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존 같은 대형 쇼핑몰에도 가짜 제품이 상당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명 브랜드 카시트라고 해서 속아산 제품은 산산조각 나기까지 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유모차 카시트 겸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보다 40%나 저렴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영어 대신 중국어로 된 설명이 써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돌 시험을 해봤더니 카시트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기 모형은 목이 심하게 젖혀지며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품 카시트와 비교해보니 충격 흡수면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하기 어려운 중국산 가짜 제품이었습니다. Just this year, more than 40 pages, which had infringing products or fake products, just on the Amazon platform alone. 신생아 선물로 인기인 속삭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가짜 제품의 지퍼는 잘 파손돼 아기 목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니 정품일 거라 믿었다간 안전 사고까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올린 제품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물론 판매자도 믿을 만한지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꼼꼼히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제품 설명서에 오자가 많거나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